현대위아가 지난 8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2024년 노사합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재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노사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동차 산업의 좀 미래, 그다음에 우리 현대위아의 노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런 시기에 노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위아는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